11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부채 탕감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위기감이 장중 내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 들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0.27%, 프랑스는 0.47% 내리며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 저축성 예금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401조 2,54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14년 만에 4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1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통보한 올해 표준주택가격 예정 가격 안에서 서울 전체가 6.6%, 강남구는 9.4%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설 연휴로 국내 증시가 쉬는 동안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는 별다른 등락 없이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증시에 악재가 되고 있죠.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또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EU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긴 상태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는 견조한 수급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설 연휴 이후에도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계속될 수 있을지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마켓의 포커스로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우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청송천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새해 건강하시고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대박 맞게 바랍니다. 청송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인 1950포인트 근접까지 올라왔고 또 중국 증시도 1%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도 또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아닐까 싶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제가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천억 무려 집중 매수하면서 예, 삼성전자 주가의 이제 견인 역할을 했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 지난주 금요일 장 자체가 앞으로 이제 올해 장을 어떻게 한 대비해주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장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 장 자체가 강한 모양을 보임으로써 모든 장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장 자체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상해종합증시의 이제 문제. 상해종합증시는 상승 트렌드를 그렸겠다. 그러니까 장이 일단 상승 트렌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예, 상해종합증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확실히
제가 볼때 2150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양을 보이면서 상해 증시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데요. 상해 증시 상승 기류는 우리나라 장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그 신고가 타이 가격대 이 가격대를 보므로써 앞으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그 삼성전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이 이제 손절매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과연 외국인의 이제 선물이 손절매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금요일날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한번 고점에 매도 후에 저점 매수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변곡점이다.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지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때 분명히 이 자리가 변곡점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해봤자 한 3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 뭐 궁극적으로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을 한30% 정도에서 많으면 60%까지 늘리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늘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이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부분이 일단 제가 볼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가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뭐한주 내로 볼수 있는 삼성전자의 신고가 갱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나더라도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에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모든 호재나 악재나 이 모든 보조 지표 이런 OBV라든지 이런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에 특히 삼성전자가 115만 원이 가격대는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는 당분간 조금 유지되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115만 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고가에 대한 저항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보면 신고가 날 때, 한 2천억 이상 사고, 이제 그 금년에 3천억 정도 샀는데, 3천억 살때 이제 타이 가격이거든요. 연속적으로 사기에는, 외국인이 선물하고 이제 그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물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삼성전자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금, 상투 모양을, 단기 상투 모양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게첫 번째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종합주가 지표의 이제 그 이격도 문제입니다. 이격이, 일단 그 이격이 105를 돌파하고 있다. 105 가까이 가서 이제 꺾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 그전 이격들이 전부 이 105에서 모든 저항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분명히 이격으로 봐서는 과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열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론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과열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3천억이나 4천억 사가지고 땡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황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 두 번째 이격으로 봐서 분명히 조금 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이제 사상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죠. 갱신하는데 신고가 하면서 과연 지금은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물량이 안 나올 것이냐 나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RSI로 봐서는 곧 70에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종합주가지수 이격도 그리고 선물의 RSI 이런 모든 매물대를 봐서는 곧 단기적으로도 이 지점이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려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이 지난주에 그 나스닥이 상승하고 이제 그 다우가 약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거의 전멸하는 모양을 보였죠. 코스닥이 거의 전멸한 게 뭐였는데 네.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보면 셀트리온, 포스코 ICT, 서울 반도체, 그다음에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CJ EM닌, 네오위즈 게임, 다음 SK 브로드밴드, 안철수 연구소, 그다음에 SFA, 코스닥 10개 종목 자체가 전부 특히 페넌트형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넌트형의 약세를 보이겠는데 이 페넌트의 약세는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든 지표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데 이 나스닥이 그렇게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이 약세를 보였다. 그 반면에 우리 그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을 보면요.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보면 자, 삼성전자 여러분 신고가 타이 종목 있죠. 자, 현대차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여러분하고 추천하고 폭발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죠. 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번 두 종목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추천했는데 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포스코, 현대중공업 포스코 세계 보통 뻐꾸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철강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지 마라 했죠. 그렇지만 이 포스코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삼성전자 다음으로 수익을 냈고 또 삼성 현대중공업 제가 여러분 운송 장비 쪽에 자동차보다는 중공업이다. 이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와 자동차 주식은 제가 좀 배제하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특히 그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많이 저절대 전 나오면서 야, 우리 센 TV에 이제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다른 데는 전부 뭐 개별 종목, 예탁금이 적으니까 개별 종목 간다 간다 했는데, 센 TV는 대형주 간다 했는데, 대형주가 진짜 가더라.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추가적으로 대형주는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약세장 때 어떻게 했느냐? 약세장에 물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대형주에 물려야 된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 자체는 대형주에서 슬럼화를 계속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가 주장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물론 삼성전자 단기 고점입니다만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저런 쪽이 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대형주에 원래는 하여튼 파워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때 금요일날 마지막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상님에게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순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그 우리 주가의 모든 문제가 10% 손절매 후에 이제 다른 데 가라. 이제 보통 주가가 빠지면 10% 손절매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는 10% 손절매 하는 즉시 손실 확정이 돼버립니다. 손실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가가 여기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열흘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열흘 상승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열흘 상승하는 이 자리에 가는 친구들만 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종목이 이 열흘 상승하는 자리에서 보통 우리가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하면 옛날에는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코스닥은 열흘 내내 빠졌습니다. 징글징글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올레장을 말해주는 거죠. 가는 친구들만 간다. 어떤 친구들로 가느냐? 대형주만 간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 짧게 봐서 상반기는 분명히 가는 친구들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누구 말 들을 필요 없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누구 말 듣지 마십시오. 올레는요, 여러분의 그 얇은 귀를 여러분 소음으로 탁탁 막으세요. 그 여러분의 그 얄팍한 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올 1월도 여러분 제가 갑니까? 올 1월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대형주만 가자. 종이나 치는 그런 친구. 뭐 평생 사부 그런 거다 황이다. 백수 그다
반전세에 살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 등을 치고 외제차 타는 그런 친구들 말 듣지 마라 내겠습니다. 왜 치지 마냐? 그런 친구들 뭐 갑니까? 뭐 개별 주고 뭐고 다 듣지 마세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뻐꾸기 방송들 그런 거 방송 듣지 마세요. 뻐꾸기 여러분을 깡통 냅니다. 원래는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무슨 장 어떻게 대형주 어떻게 코스피 상위 상승 종목만 여러분 물려도 여기 물려야 됩니다. 왜? 여기는 물려가 기다리면 먹지만 다른 종목은 사가 10% 손절매나면 손실 확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좋은 주식 사가지고 여러분 버티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 악재 뭐 모든 악재들 모든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상해종합증시입니다. 상해종합증시가 상승 트렌드를 탄다. 그런데 상해종합증시가 상승 트렌드 탈 때 뭐가 뜻습니까? 대형주만 떴다. 그러면 상해증시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해증시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빠졌습니다. 상해증시 바닥 잡고 상승할 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 지금 신고가입니다. 미국 증시 신고가예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신고가 갔습니까? 신고가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 갔습니까? 뭐 우리 독일 때문에 못 갔습니까? 영국 때문에 못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지금 전저점 신고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저점 신고가 갱신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 상해증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역 최고의 상대가 상해증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해증시가 우리를 어느 정도 꽤 지배할 것이다. 뭐 자존심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상해증시가 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해증시 상승할 때 우리 종목이 어떤 게 떴습니까? 우리 종목이 1등장이 떴다. 1등장속이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간추리자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변곡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변곡점입니다. 오늘 또 볼륨저 밴드 상단에서 시작한다면 고점 매도가 저점 잡으시고 혹 은봉으로 볼륨저 밴드 상단 아래 들어온다면 현금화를 60%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가자가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여러분 보시면 여기 캔들 차트가 20개인데요. 21일평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1일평 상승하고 있고 5일평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20일, 10일, 5일 이런 상승하는 장세는 주가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개 다 일평이 상승할 때 단기적으로 고점인데 이 볼륨주 밴드 상단에서 치고 내려올 때 상단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께서 매물을 축소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 또 무슨 장? 삼성전자장이다. 삼성전자 없는 장은 파빠진 찐팡이다.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원래는 무조건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로? 뭐 삼성전자는 상한가 3% 갑니까? 삼성전자 안 사면 여러분 장고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요 무조건 마이너스 장고장입니다. 여러분 주식의 인생에 플러스 되고 싶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삼성전자 사십시오. 삼성전자 안 사면요 여러분 아주 올해도 길어집니다. 한번 내 말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세네에서 신청하는 추천하는 현대중공업 포스코 한번 보십시오. 온동네 뻐꾸기들이 안 된다 할 때 갑니다. 여러분 1등 주식 사서 올해도 여러분 파이팅하는 그런 환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이고요. 여러분 부디 잡주 좀 만지지 마십시오. 올해는요 왜 잡주가 되느냐? 고객예탁금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예탁금 거기다가 신용이 4조 5천억인데 2조 정도가 여러분 뭐냐면 거의 코스닥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코스닥의 신용은 그건 개인들이 많다. 결론은 코스닥 가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용이 줄지 않으면 코스닥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원래 1등 주식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삼성전자가 강하면 나쁘지만 삼성전자가 약하면은 분명히 볼륨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물량을 축소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또 무조건 삼성전자만 확실하게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점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마켓앤포커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자, 앞서 신창환 대표와 함께 단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대형주 중심의 전략을 세워봤다면 이번에는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순서는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 카프로 일단 수익이 괜찮은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전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카프로, 네.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뭐,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대응하면 될것 같고요. 그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연휴 전날이죠. 그때 같은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또큰 폭에 유입이 됐고요.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흐름, 지금 현재 뭐 화학 업종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그런 전략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프로 목표가인 29,0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신 걸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가 한때 이제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고, 네. 지금도 사실은 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엔터 관련 업종인데요. 로엔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업계 1위의 현재 온라인 음원 포털 업체죠. 멜론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현재 이제 스마트폰 보급 확대라든가 일전에 우리가 이제 흥행했던 프로그램이죠.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흥행에 따라서 음원 수익의 증가로 인해 상당히 주가가 좀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YG엔터라는 그 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상장 이후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한세달 정도가량 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원인을 좀 보자면 YG엔터였던 상장으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산 이러한 부분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 수익적인 부분을 봤을 때 판관비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약간의 저조했던 부분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온라인 음원 판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보적인 그런 1위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멜론이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가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SK텔레콤에서 분사된 SK플래닛 바로 동사의 최대 주주 한 6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SK플래닛의 어떤 4대 핵심 육성 사업이 바로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든가 커머스, 뉴미디어, 미래 유통 사업 이런 쪽에 이제 매진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 한 가지인 디지털 컨텐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1,60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로엔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 디지털 컨텐츠 사업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위치로 성장을 할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잘 아시는 요새 뭐 대세라고 하죠. 아이유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11월 말에 이제 출시된 아이유의 2집 정규 앨범이 상당히 현재 호평을 얻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의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일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앨범, 수익 이런 부분이 뭐 바로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지금 21선 위로 좀 살짝 올라서는 그러한 흐름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 어제 그제 연휴 전이죠. 그때부터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14,650원 이 사이에서 매수 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다시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중에서 로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 두 종목 다시 한번 AS 해 주신다고요?
예.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연초에는 한산한 좀 거래량을 좀 보여주다가 태양광 테마가 이제 거세게 불면서 화학 업종에도 동시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춘절 이후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 즉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천드린 이후로도 계속되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의 매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태양광 업종들이 기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터라 이제 태양광 그 업종들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덩달아 바닥권에서 형성된 수급이 오히려 상승 동력을 이어서 탄력을 받아 목표 주가권대에서 오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된 상승에 소폭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 자리이지만 개의치 않고 목표가 3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대응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목표가 3만 원까지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워낙 최근에 그 한동안 아몰레드 시장에 대해서도 좀 떠들썩했고, 또 아몰레드 시장의 대표주로서도 움직였던 유명한 종목이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 종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아몰레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몰레드는 백라이트를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발광을 통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LCD TV에 비해서도 아몰레드를 이용한 TV는 상당히 얇고 또 성능도가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국내 전기전자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에도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가 되고 이제 붙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결국 상품의 개발로 수요의 증가에 대한 이런 전망과 함께 또 아몰레드를 납품하는 재료 업체인 동사도 좀 수혜를 받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몰레드의 대표주로서 그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몰레드 시장에서 경쟁사의 신규 진입으로 인해서 좀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라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워낙 아몰레드 사업은 현재 성장 국면으로 진입 초기 단계입니다. 결국에는 기대감도 높고 또 생산 설비 증설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새로운 경쟁사가 진입을 하더라도 그 공정재료 산업의 특성상 신규 업체 진입이 좀 쉽지 않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좀 독점적인 체계가 깨질 수는 있다고는 판단되어지지만 오히려 높은 시장 점유율과 또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사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몰레드 시장이 얼마나 또 성장을 보여줄지가 최대의 관심권으로 놓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주봉산 박스권 하단을 확인하고 또 주가가 반등권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현재의 구간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4,500원과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 27,000원, 손절가는 23,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덕산 하이메탈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의 샘플러스에서는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중 전문가 시황도 들으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plus.centv.co.kr 또는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을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가에서 오늘 어떠한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다양한 리포트가 나왔죠. 오늘 순서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포트 주제가 호재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에 코스피가 월요일 날 하락 이후에 90포인트 이상의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1950포인트에 근접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8월 5일 날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수준을 회복한 지수입니다. 지난 1월 13일 날 S&P가 프랑스를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 보여졌던 양호한 유럽 증시의 흐름, 그리고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의 문제없는 국채 발행과 안정적인 국채금리 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경제 관련 우려감 축소 등이 국내외 증시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작년 12월 이후에 호재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다소 놀려있었던 지수가 가격의 이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반등시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개인의 순매도를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코스피의 범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동참은 유로존의 변수 영향력 감소와 미국의 경제회복 신뢰도 증가의 환경 속에서 코스피의 가격 이점을 매수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 순매수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월 10일 날 이후에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약 4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으로 유로존의 재정 위기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우려감 등 대변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의 반등 탄력이 기대 이상으로 확인된 점이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약 3개월 정도 코스피의 종가 범위 상단이었던 1930포인트를 특별한 저항 없이 넘으면서 코스피의 방향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이런 점에서 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증시도 단기 반등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특히 미국의 다우지수는 2011년 5월 2일 연중 고점이었던 12,000포인트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리스 채무 재조정 협상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FOMC 회의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변수에 따라서 코스피의 기술적 부담이 조정으로 나올 수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내성을 점차 키워가는 것 자체의 의미를 더 두어야 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 경제 관련 지표와 정책 변수들은 현재까지는 2012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하방 압력 제한이라는 시각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의 기대 이상의 탄력적인 반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개선과 동시에 연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코스피의 가격 이점이 매수로 반영이 될 수 있고 대내 호재에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변수의 충격으로 인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참여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 보유 기간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이 나은 대응으로 보입니다. 증권과 은행 등 가격 이점이 큰 업종, 그리고 경기 회복과 낙폭 회복이 여지가 있는 화학, 자동차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수영 연구원과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우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징스타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 1950선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일단은 시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외국인의 지금 매수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힘이 없으면 시장의 반등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하루 동안만 외국인이 매수했던 현물 시장의 매수 규모가 1조 4,400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900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였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은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이 그러한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1.8% 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0.7% 정도 좀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하기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 주간의 지금 통계이기 때문에 수출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LG화학,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일단은 매수 상위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6천억 정도 순 매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500억에서 2,600억 정도 순 매수, 그다음에 현대차 1,700억, 삼성중공업 1,400억 정도 순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 한 1,400억,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증권, GS 등을 일단은 매매를 가장 좀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가장 좀 많이 했다라는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LG화학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에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던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매도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 일단은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고, 매수를 하지 못하고 포트 비중이 적었던 지금 화학이라든지 금융 쪽의 포트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만도 한 400억, 현대상선 350억 정도, KTNG 같은 경우는 300억가량 순매도를 좀 보여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화재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200억가량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통계로 봤을 때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판 종목은 없었다. 하지만 만도의 지분 감소는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동안에 지분 증가를 계속해서 좀 있어왔던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은 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를 가장 좀 많이 했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한 2,150억가량 순 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이 전부 다 좀 받아내고 있다는 부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좀 강력한 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이 이탈이 되면 아무래도 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만원의 이탈 여부만 좀 체크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서서히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덕산하이메탈, 주성엔지니어링, 성광밴드 등에 일단은 매수를 가장 좀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LED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외국인의 지분 감소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왔죠. 하지만 최근에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는 일단락 되고 나서 서서히 지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2013년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큰 이탈이 없다라면 셀트리온도 관심있게 바라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 한 150억, SM 140억 정도, 그 다음에 태관 같은 경우 셀트리온, BHI 일단은 매수를 가장 많이 한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태광의 외국인 지분 감소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기관이 좀 받아내고 주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기관이 좀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SM 같은 경우는 유증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그러한 물량을 다 좀 받아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앞으로 엔터 관련주에 대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설 연휴로 이틀간 휴장한 가운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지수로만 보면은 코스피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또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대형
지방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네.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도 그렇고 대형주가 언제 가나라고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걸 기억하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대형주의 강세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적이 좋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은 그 종목을 팔기보다는 일단은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나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더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포트 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지금 많이 매수를 하지 못했던 업종 쪽에 매수가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분간 코스닥 시장의 매도는 조금 더 출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기관의 포트 변경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발생하는 만큼 오히려 좀 저가에 좀 가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만큼 빠르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글로벌 악재가 해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리스 민간 채권단과 지금 정부 쪽과 의견 조율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1월 30일 날에는 EU 정상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은 아직까지 좀 많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싣고 돌아서는 시그널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에 대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종목에 조금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코스피 시장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에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도 네. 눈을 돌리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큰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일단은 상승이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일단은 최소한 좀 안정을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 자면은 외국인의 지금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만 지금 수급을 좀 언급 드리자면요. 외국인이 한 주 동안 샀던 금액이 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조 원을 시장에 쏟아 부으면서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러한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로 지금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만큼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1950까지 벌써 왔죠. 그러니까 어느새 지금 네. 2000포인트 가까이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 이상 좀 더 오르면 2000포인트 찍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형주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은 급등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2000포인트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염두를 하시는 편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유럽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예상 상회에 나온 종목도 있긴 하지만은 의외로 예상과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좀 좋지 않은 예,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올해 1분기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두 축이겠죠. 기관에서도 투신과 기금들이 일단은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 매도하는 상태에서 외국인마저 팔아준다면 일단은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급락도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일단 좀 자제를 하시고 단기 조정을 대비해서 일단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도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실적 우량주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뭐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부분도 현재 전략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실적 우량 주는 분할 매수 관점이 괜찮겠다. 다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코스닥 실적 우량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종목은 시공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시공,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충분히 상승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라면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와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요 바닥을 좀 잘 다져가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앞으로의 수익이 훨씬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전시물 기획이라든지 설계, 설치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일단 여수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2010년, 2011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증가율이 지금 한 해 뭐 20% 이상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살아있는 좀 테마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개선 흐름 지속과 저평가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여수 엑스포 개최가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죠. 5,4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4,800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세가 크게 나기보다는 일단은 매수세가 없는 관점,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다라는 건 일단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고점 라인이겠죠. 지금 2011년 5월 달과 6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한 번 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700원 정도 가격을 준다라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한 5,2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주가 같은 경우는 21선 좀 아래 구간이겠죠. 한 4,300원 이탈시는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순이익이 한 170억 정도 지금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개선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무섭다. 그다음에 성장세 플러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테크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번 한 달 들어서 정말 주가가 많이 급등했더라고요. 지난번 저점이 뭐 거의 3,000원대였는데 4,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단기 급등 조금 부담스럽진 않을까 싶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한 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0억 정도 지금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9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고점이라는 건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매물 소화를 한 이후에 그 매물을 다 흡수한 다음에 돌파하는 게 훨씬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금요일 날 봤을 때 아직까지 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추격 매수가 아닌 저가 매수 한 4,700원에 가담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테크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 스타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여기까지고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